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의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The exercises concerned, we are mounting those on our own territory, just as the U.S. does. 터프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터프한 회담에 백악관은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했지만 기대와 관심은 최대치였습니다. 예상보다 회담이 빨리 끝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분명히 가장 많은 사람이 놀란 사실은 회담 상대를 오래 기다리게 해온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방 상원이 드물게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 해방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으로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진압한 의사당 경관 등에게 골드메달을 수여하는 안에 공화당 의원 21명이 반대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문가 예상보다는 나빴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남침례교가 보수 목사 대신 인종차별은 죄라고 믿는 온건한 애들리튼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많이 마른 모습으로 등장하자 건강 이상설도 돌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뺀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뉴스 준비했던 것 다 뒤로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또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그 기자회견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아마 협상할 때 양보를 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백악관이 아마 오늘 기자회견이 회담이 5시간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뭐 약 반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에 93분인가를 두 사람이 회담을 했고 그리고 휴식을 조금 뭐 45분 정도 한 뒤에 확대 정상회담을 45분 정도 한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할 때도 뭐 정상회담, 확대회담 이런 것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배석 없이 두 사람과 통역만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외무장관이 들어왔고 미국에서도 외무장관 격인 국무장관이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잘 그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러시아용 국내용입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CNN 방송의 러시아 특파원이었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간의 정상회담이 호감적이었는가, 분위기가 비호감이었는가, 그것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요. 회담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뤄졌는가, 그런 CNN 특파원의 말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간의 회담이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아주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컨설테이션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조를 하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그 밖에는 그 러시아의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뭐 핵탄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두 나라 정상이 줄일 것을 지금 그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빼고요. 뉴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중지했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뭐 2월 초에 이것을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더 그 좀 자세히 이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회담의 형식과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당연히 얘기되었어야지만 그럴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화당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은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설정해 놓은 반응이거든요.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이 회담을 했다 하는데 2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대통령이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슈는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기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무슨 핵탄두, 사이버 공격, 그 밖에 뭐 독일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란의 핵 문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사이에 두고 2시간 30분 했다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의 형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면은 그 파워플레이를 하는 거죠. 늦게 등장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시에 만나자. 오늘 뭐 현지 시간이 그랬거든요. 만나자 약속하고 30분 40분 늦는 것은 보통이고 2018년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날 때도 45분 블라디미르 푸틴이 늦었습니다. 그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로 하고도 40분 늦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시간 늦은 거예요.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와는 4시간 15분을 기다리게 했고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3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크렘린 궁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의 어떤 그 영광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그 좋은 전통은 아니지만 나쁜 전통,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플레이, 그 파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아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고 의전에서 합의를 한 것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maybe 기자회견은 당신 먼저 하시오 했는지도 모릅니다. 회담장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나라 대통령과 외무장관도 있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그 두 나라 대통령들만 배석하게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겨야지 되죠. 상식적이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만남
회담에서는 확대 회담에서는 미국 팀이 더 적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련 팀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크렘린 대변인이라든가 부대변인 물론 외무장관은 들어갔지만요. 그런 형태였는데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련 정보국의 그 최고 러시아 관련 수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국이 다섯 명이고 러시아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해주지 않은 게 우리는 같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든은 말로서는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을 기쁘게 했습니다. Great two powers.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 러시아를 가리켜서 지역 파워. Regional power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two great powers.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 강한 러시아가 너무나 원하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서는 제2의 파워 국가를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유럽연합회의,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도 살짝 얹혀지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중국에 그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이끌어갔는데 이번에 two great power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해줬었고요. 해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말입니다. 고위급이 만나서 풀어야지 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미팅이 생산적이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팅이 생산적인지 아닌지는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뭐 제가 앞서도 한번 말한 적 있는 것처럼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좋죠.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요. 민주주의의 최선봉 국가와 독재주의 그리고 그 독재의 그 기본 바탕은 사실은 중국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 좀 전에 CNN 방송의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이버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프하게 가겠죠. 미국이 물론. 그러나 터프하고 예상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가지만 그런 안정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그 밖에 뭐 여러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함께 해야지 될 테러와의 전쟁 문제도 있고 또 무기 감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터프하면서도 협상을 한다.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뭐 생산적인 미팅 생산적으로 이 한 번의 미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중립국의 제네바이고 바로 그 장소가 골바초프와 레이건이 만났던 곳이고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스타트는 좋은 스타트가 될 수 있을지언정 오늘 완전히 생산적인 것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 이 뉴스를 팔로우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독일의 그 노드 스트림 2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 발틱해에서 바로 독일로 가져간 이게 90%가 완성이 됐거든요. 미국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은 독일 정부를 봐서 우리가 눈 감는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러시아를 봐서가 아니라 독일 때문에 참는다. 대신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전에 냈었던 통행세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를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자로서도 최대 관심인은 아니고 또 러시아 기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걸끄러운 문제겠죠. 지금 감옥에 있는 알렉세이 그 나발니 이름은 그 푸틴 대통령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특별 대우는 없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정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그 사이버 공격, 랜섬 공격이 될 텐데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기자회견에서 강조할 수도 있겠죠. 협상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뉴 스타트 핵무기 배치를 30%까지 줄인다는 것.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푸틴이 미국에 대해서 무기점에서 그 무기 분야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그 미국이 정확한 재래식 장거리 무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재래식인데 너무너무 정확한 것. 이것을 푸틴 대통령은 제안해 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재래식 무기가 시스템이 정확한지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갖고 있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지뢰 시스템 그 잠수 지뢰 시스템이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중 지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수중 지뢰 그 시스템. 이게 이제 왜냐면 뉴 스타트 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잠수 아주 그 수중 지뢰 핵을 장착한 이 서로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핵탄두 제안은 좀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하고요.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시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이 붕괴되는 것은 러시아도 미국도 원치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크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기대는 어차피 처음부터 충족되지 못할 그럴 것이었고요. 지금 미국 기자인 것 같은데요. And a quick follow-up, if I may, sir. The list of your political opponents who are dead, prisoned, or jailed is long. Alexei Navalny's organization calls for...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제야 지도자를 감옥에서 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supports him to run for office. So my question is, Mr. President, what are you so afraid of? 뭐가 겁나서 사람 그렇게 가두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겠죠. 미국 기자 같은데요. Well, once again, I would like to repeat what I said about so-called 지금 통역입니다. agents and the people who say that they are part of the unauthorized opposition. I've already spoken to your colleagues. Now I have to repeat that to you. Okay, once again. 별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는 그 칼 같은 질문에 약간 당황을 했는지도 모르죠. Individual organizations in Russia. And at the same 어떤 그 개인에게 favor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며칠 전에 그 MBC 앵커가 물어봤을 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그 수감된 사람들 개개인을 똑같이 대우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원론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처럼 서방 세계에서 그 가장 그 러시아의 강함을 보일 때 최대의 약함이 바로 인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정확한 답변을 그 거부하는 거죠. 이름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르반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제야 인사 얘기를 그 하지 않고 있고 이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석방하겠다 이런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푸틴 대통령의 약점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오늘 이 기자회견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 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운데서는 약간 말을 처음에 좀 머뭇거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등 지금은 또 아주 그 술술술술 말을 잘 그 평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처럼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처음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순서 자체가
푸틴이 먼저 왔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그리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연관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두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호텔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나갔는데 어디에선가 모니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참고를 할 겁니다. 해서 이제 공화당은 오늘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푸틴의 기자회견 이전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만나주느냐? 블라디미르 푸틴을 왜 만나주느냐? 만나주는 것,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푸틴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왜 상대해주냐?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괴물과 같이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무대에 왜 저렇게 내세워주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왜 만나주느냐고 그것 자체가 승리라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내내 헬싱키에서의 회담뿐만이 아니라 정말 미스테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던데 오늘 아침에 이코노미스트는요. 미스테리어스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아양을 떤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만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나 행동에 맞지 않게 푸틴에게 작아 보였는지 거기 그럴 때 푸틴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이 푸틴을 만난다는 자체가 푸틴이 이기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성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네요. 방금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또 그런 얘기 강조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분위기는 적대적이지 아니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요.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할수록 어떤 때는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답하기가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고 질문이 약간 다르지만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말도 지금 중복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자신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민만을 100% 대상으로 할 때의 기자회견보다는 조금 터프가이의 이미지가 덜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좀 전해드리다가 언제라도 푸틴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되면 전해드릴 텐데요. Maybe 푸틴이 이 기자회견이 미국에도 세계로 세계 중계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나라의 그 모든 기자의 질문 같은 것을 이렇게 오랜 동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할지 아니면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와 미리 그 의전으로 약속을 해놨는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광고를 듣고 계시는 동안에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상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단히 뭐 매력적이다 attract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러시아 단어로 어떻게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very 대단히 매력적이다 very attractive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밸런스 감각이 있고 그 균형 감각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페셔널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할수록 조금 속 내용이 조금 속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본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그 정상회담은 그냥 그 상당히 건설적이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대사들이 서로 소환됐잖아요. 러시아가 먼저 미국 대사를 소환을 했고 미국이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 러시아에 그 파견된 미국 대사를 불러오니까 러시아도 또 미국 주재에 그 러시아 대사를 불러갔죠. 그 대사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포지션에 미국 대사는 러시아로 러시아 대사는 미국으로 돌려간다는데 합의를 했다.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컨설테이션을 시작할 것이다.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 정부가 뒤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죠.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과 세계의 정보 당국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해커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다. 본부가 러시아에 있다 하는 거. 물론 다른 나라에서 해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관계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범죄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미국이 송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 좀 말씀드립니다. 연방 할러데이 준틴스라고 하는데 1862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가 아니고 TV나 라디오가 있었던 때가 아니죠. 1800년대는 1850년이 돼서야 캘리포니아 주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노예 해방이 됐어도 한참 걸렸어요. 노예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노예주 아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노예 일을 했었던 노예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된 것을 알아서 그때 축제를 한 게 1865년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문이 1862년인데 3년 뒤인 65년 6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별로 노예 해방의 날이라는 것을 축하하고 하는 주가 있는데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연방 할러데이로 6월 19일을 한다. 이렇게 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과거의 잘못을 연방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장일치인데 만장일치 하기 전에 공화당의 한 의원이 이거 블록하긴 했었어요.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론 존슨 의원인데 충분한 논쟁이 없었다. 넘버원 이슈, 넘버 두 번째.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노는데 또 놀아야지 돼? 뭐 이런 두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아유 나의 의견이 의회에서 상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은 반대 안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는데 한마디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연방 하원에서는요.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의사당 경관 이름이 그자가 들어가는데 근맨. 네, 유진 근맨. 고귀한 좋은 사람. 유진 근맨인데 그 미스터 선샤인의 그 유진하고 똑같아요. 유진 근맨인데 연방 상원에서는 유진 근맨에게 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폭도들이 몰려오는데 이리저리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해서 부통령도 피신시키고 밀 롬니도 피신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장에서 박수를 많이 받고 참석을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만장일치로 메달을 주는 것을 상원은 오케이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원은 어제 이 경관뿐만이 아니라 숨진 경관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의 경관 경찰 이런 그 몇 군데와 사람들에게 골드메달을 주는
골드메달이라는 게 의회 차원에서 시민에게 주는 최고의 메달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최고의 주는 메달도 있잖아요. 그런 그 최고의 메달인데 그것을 주는 것을 하원에서는요 406대 반대 21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사당 사건 그 사건에서 열심히 일한 그 관계자들에게 메달을 주는 것 최고의 국민 메달 골드 메달 주는 것에 반대한 21명은 모두 공화당입니다. 한 사람 이름만 불러드리죠. 조지아가 지역구인 초선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 한인 의원들은 없습니다. 전부 찬성했고요. 이 마조리 테일러 의원을 포함한 다른 20명에서 21명인데 심지어 이 가운데는 그날 폭도로 변했던 사람들이 노멀한 관광객이다. 노멀한 관광객이라고 했어요. 노멀한 관광객들에 의해서 5명 사망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그 뒤로도 음모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도 반란이 아니다. 당연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요. 보통 노멀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노멀 관광객이라면은 다른 날은 다 좋지만 그날은 피했겠죠. 12월 달부터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에 보자. 의사당에서 보자 하고 막 총이 등장하고 막 교수대가 등장을 하고 깃발이 등장하고 하는 때 노멀 관광객이 그 위험하게 왜 가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1명은요. 민주당에서도 비난하지만 공화당에서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로라 바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48지구에서 30년 동안을 15선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을 했다가 2018년도에 민주당 의원에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번에 미셸 스틸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이 찾아왔죠. 이 전 의원이 로라 바커 의원이 의사당 그날 그 현장에 갔었던 테이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전에 이런 말은 했었어요. 부정선거니까 뭐 조사는 해야지.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 의사당 현장에서 이분 그 73세거든요. 지금은 이제 본인 떨어졌고 다시 당선될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메인주로 이사 갔거든요. 남가주요 안녕 뭐 차가운 안녕이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워낙에 지금 푸틴 대통령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또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케빈 맥카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딱 그 같은 배를 탔지만 2016년도에 케빈 맥카시 공화당의 당시에는 하원 의장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고요. 선거는 2017년도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한 사람은 데나 로라 바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시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예요. 연방 하원 의원. 또 한 사람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 의원들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날 그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로라 바컬 전 의원은 그동안 계속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그 좌파 선동가들이 그 거기 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운 거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본인도 그러한 것들이 잡혔고요. 자, 예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라도 바이든 전 대통령 기자회견 할까 싶어서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거의 이제 그 러시아 기자들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난 푸틴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좀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회담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회담을 하는 그 태도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목표, 결과를 이루려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 말로 그런 마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처럼 그 미국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떤 때는 꼬아야 되는 때가 있죠. 그 북한이 우리 좀 봐주세요 할 때 모두 하나 쏘아보고 뭐 무기를 쏘아보고 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KGB 출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보자로 지금 설정을 일단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로 중계되는 것을 다 아는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데 바이든 현 대통령을 계속 좋은 말로 이렇게 그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저런 것은 세계사적인 데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 끝나는가요? 기자회견이 끝났는지 누군가가 옆에 와서 뭔가를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아마 끝내라는 것인지 뭐 이어폰이 잘못됐는지 계속 기자회견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거 정말 더 중요하잖아요. 균형이 맞아야지 되겠죠. 큰 역사적인 그 그림은 살아가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떠한 재미에서 생활은 생활로서 4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그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냐면은 보니까는요. 건축 자재 같은 것, 뭐 가든 자재 같은 거 판매가 5.9%가 줄어들었고 비싸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목재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장 그 비쌌던 것보다 40% 정도 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팬데믹 이전에 쌀 때 그 팬데믹 이전에 싸고 비싸고 그 당시에 가격보다는 지금 3배가 비쌉니다. 어쨌든 줄어들었고요. 판매가 자동차 부품 3.7% 줄어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전기제품도 가전제품도 3.4% 4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 마이너스가 됐고 뭐 퍼니처도 마이너스, 스포츠용품, 음악용품, 온라인 리테일도 4월에서 5월까지 오는 동안 0.8% 판매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된 것도 있어요. 가스 스테이션. 당연히 뭐 지금 노동절 연휴도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죠. 0.7% 올라갔고 그로서리하고 또 음료수도 1%, 건강 퍼스널 케어 1.8%, 식당 바 판매 1.8% 플러스 옷 의류 판매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3% 해서 전체적으로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판매가 1.3%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여기서 이제 그 좀 빗줄기? 그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희망을 보는 것이 왜 희망을 보냐면은 4월 달 같은 경우도요,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월 달보다 원래는 성장이 없었다. 3월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월 달이 3월보다 0.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실업 통계 뭐 이런 것 발표할 때도 처음에는 이랬다가 오르는 게 있고 처음에는 이랬다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판매가 3% 늘어났다는 것이 좀 눈에 볼만한데 눈여겨볼 만한데 모든 것들이 뭐 경기부양책
백신 접종했고 뭐 이래서 이런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5월 달도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면 마이너스 1.3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는 게 끝내셔야지 됩니다 하는 공지였던 것 같네요. 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도 서로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지금 44분이었는데 아마 40분으로 약속을 했는가 보죠. 하니까 40분이 지나니까 그것 조금 지나서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겠죠. 40분 정확하게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 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 발언만 하고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의 이제 정리하고 숨 돌리고 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도 이럴 경우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글쎄요, 한 뭐 10시경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남침례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침례교는 미국에서 개신교 가운데서는 그 신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하나의 교구로는요, 한 1,400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 신자의 뭐 90% 정도가 특히 이제 연례 미팅 어제 있었는데 그런데 가는 사람 90%가 백인이거든요. 제가 한때 그 레이크 포레스트에 레이크 포레스트 맞던가요? 하도 오래돼서 시리 오브 그 세르백 교회를 4개월 정도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리그 워렌 목사가 이제 중간에 쉬기 전에요. 그때 보면은 아시아는 정말 없고요. 저는 저만 봤어요. 거의. 그리고 정말 백인이거든요. 이 남침례교가 백인이고, 또 이제 복음주의와도 손을 잡, 복음주의 그런 이런 것에 아주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큐아난 여기도 이제 많이 스며들고 했는데, 어제 회장을 뽑았습니다. 남침례교단의 회장을 뽑았는데 임기는 1년이에요. 물론 백인이죠. 남침례교는 역사상 지금까지 회장이 흑인이었었던 적은 딱 한 번, 다른 인종이었었던 적은 딱 한 번 흑인이 있었고요. 뭐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새로 선출된 회장은 그 유일했던 흑인 목사가 추천을 해서 된 그 사람입니다. 본인의 그 바탕은 엘라바마주의 목사고요. 에드 리튼이라는 목사인데 아주 가까스로 51%의 지지로 회장직이 됐습니다. 온건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경쟁자는 마이크 스톤이라고 조지아주의 목사인데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지금 뭐 남침례교가 너무 좌파 쪽으로 가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좌파 쪽이 아니라 우파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해서 인종차별은 죄다, 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선된 그 새로운 회장이요, 에드 리튼 목사는 보수가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니까. 남침례 교단을 떠나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백인이 아닌 인종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종화합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가 우리 그 남침례 교단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품어야지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남침례 교단의 프레지던트 회장이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95년도에도 사실은 이 교구가 결의안 냈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노예제를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성한다 이런 뭐 결의안 같은 거 냈는데, 그런데도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의안을 낸 남침례 교단이야말로 인종차별,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그 이후에 남침례교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사진이 나오고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이 건강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한 170cm, 5피트 8인치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308파운드, 140kg이었어요. 그러면 뭐 아버지, 할아버지 심장 질환이 있고 하면은 살을 빼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건강 이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살 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술 마시죠, 담배 피죠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줬고 적대감은 없었다 했는데 우정, 프렌쉽이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은 미팅으로 보이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